10월 26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예, 연간 83조 원 쓰다보아도 매출은 3분의 1, AI 투자 밑빠진 도구에 물붓기 될라. 제목 이렇습니다. 어제, 우리 시간으로 어제죠. 뉴욕 시장 마감 상황에서 빅테크주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알파벳의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온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내용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글로벌 빅테크 주가 폭락한 거 좀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테슬라, 엔비디아, 메타, 알파벳 표현은 이렇게 좀 나옵니다. 사실 오늘 좀 더 떨어진 게 구글이 어제 5% 넘게 떨어졌는데 오늘 또 3% 가까이 2.9% 떨어졌죠. 메타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애플 다 떨어졌고요. 오늘 이 중에서 유일하게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오른 종목이 어제 12% 넘게 급락을 했었던 테슬라인데 오늘 한 2% 가까이, 1.9%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AI 투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우려가 커진 거, 이런 부분들, 이제 빅테크 주가들의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건데 핵심은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속은 없다. 말씀드린 수익은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다. 그리고 앞으로도 돈을 도대체 언제 벌까? 이런 한마디로 근본적인 우려가 의구심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시장 상황에 이런 시장 분위기에 불을 지폈던 건 사실 조금 됐습니다. 한 달쯤 전쯤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요. 그 보고서 표지를 좀 보여드릴까요? 그 보면 Gen AI하고 too much spend, too little benefit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용은 겁나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언제 돈을 버는 거야? 그러니까 뭐 수혜는 별로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이게 골드만삭스의 베테랑 IT 담당 애널리스트인 짐 코벨로라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데요. AI의 비싼 비용 가격에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활용이 돼서 수익을 낼 수 있으려면 그 단계가 도대체 언제인지 현재로서는 가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실제로 빅테크들 앞으로 적어도 2026년까지 한 3년, 2, 3년 더 우리 돈 1조 달러,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1조 달러, 우리 돈 한 1,400조니까 우리는 1년 예상 2배가 좀 넘습니다. 이거를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AI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언제쯤 대중화가 돼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쉽게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수익이 그대로 이제 빅테크나 이런 AI 관련 기술 기업들한테 오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좀 된 건데요. 어제 그 순다 피차이 구글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. 피차이 CEO의 내용은 우리에게는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더 크다. 이제 이 내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AI 시장은 투자를 안 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글이라는 이 회사의 생존에 어떤 굉장히 결정적인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,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시장이 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안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언제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. 이건 사실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. 따라서 이 빅테크 관련된 AI 관련된 빅테크에 대한 투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정이 단순한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데는 기술적 조정이 될지 아니면 추세적 조정, 즉 기간 조정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적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반영이 될 것이다. 이런 어떤 인식은 조금 이제 내려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반도체 얘기는 뭐 안 할 수가 없죠. 어제 사실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SK하이닉스 실적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무려 주가가 9% 넘게 가까이 빠지면서 19만 원까지 떨어졌죠. 20만 원대 이하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.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어제 2% 가까이 하락하면서 8만 원대 턱걸이했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5일 실적 발표 이후에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% 가까이 빠져서 지금 8만 원대 턱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5일 그 당시에 뭐 9만 원 간에 10만 원 간에 얘기 나왔던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좀 상전벽해 상황이 돼버린 거죠. 이게 참 AI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하긴 해야 되는데
비용은 너무 많이 들고 이런 어떤 곤란한 상황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되는, 그리고 저렇게 어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묻혀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반영이 안 되는 건 미국이나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매 한 가지 상황이다.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익성이 도대체 언제쯤 나올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쨌든 AI 관련된 상황들, 우리는 반도체 관련 상황들 워낙 밀접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단순한 어떤 이 기술적인 조정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, 이게 정말 계속해서 한 달, 두 달 이렇게 가는 기간 조정까지 간다고 그러면 좀 투자자분들께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냐,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군요. 자,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. 건설사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건설사 얘기를 좀 해볼 만하냐면,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기계주들 관련해서 같이 해서 좀 이 두 섹터가 뜨고 있는데요. 건설사들이 그럼 실제로 뭔가 펀더멘털이 괜찮냐, 이 부분을 좀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근데 실적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여기 표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올해 2분기 주요 대형 건설사들 영업이익 상황을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 34%가 줄어들 것으로 좀 보이고요. 삼성 E&A도 23% 정도 줄 것 같고, HD 현대산업개발은 늘어날, 저렇게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,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아파트 무너진 거, 광주에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거,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 그걸 다 처리를 했었거든요, 회계상으로.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안 좋았던 거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걸 액면 그대로 839%를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그다음 아직 발표가 안 된 대우건설은 -42%.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당장 반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체코 원전 수주를 한 그런 팀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건설사죠. 그다음에 이제 거의 뭐 요즘에 대장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GS건설도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는데, 역시 GS건설 같은 경우도 그 인천 검단신도시 순살 아파트 고 사건 때문에 작년에 회계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, 그거를 기저효과로 좀 반영이 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. 건설사들은 지금 우리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지고 집값이 막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들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건설사들의 실적은 아직 반영되려면 멀었다.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 아시겠지만 건설사들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비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. 인건비, 당연히 자재비 많이 올랐다는 거, 이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. 특히 또 건설사들도 부채가 많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이런 부분도 다 반영이 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건설사들은 수치상으로는 뭔가 기대를 하기에는 그런 좀 이르다. 요즘에 저가 매수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. 건설사들은 저가 매수 역시 펀더멘탈을 좀 기본적으로 보시는데, 아파트값 오른다고 해서 건설사들에 대해서 좋아질 거 이렇게 바로 짧게 이렇게 연동해서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,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소식은 루이비통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. 우리나라나 또는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지는 않고 프랑스 이제 지수에 상장이 돼 있는 그런 회사긴 한데, 워낙에 뭐 명품 관련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아마 이 아르노, 베르나르 아르노 이 루이비통 회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다라는 얘기를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습니다. 지금 세계 최고 부자는 아르노 회장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될 때, 그 전에 최고 부자였던 이제 이 머스크 테슬라 CEO가 다시 이제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요. 아르노 회장의 재산이 지난달에 이제 1,870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00억 달러가 감소를 했는데요.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루이비통 주가를 좀 확인해 보니까 650유로까지 떨어졌더라고요. 이게 올 3월 중순에 고점이 867유로였으니까 그거보다 한 25% 정도 주가가 빠진 겁니다. 당연히 최근 한 달 사이 200억 달러가 감소했는데 올 봄에 고점 때에 비하면 훨씬 더 한 30% 이상 재산이 더 줄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대표적인 명품주의 이 루이비통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결국 실적입니다. 명품이 잘 안 팔린다,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. 아직 보면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최근 뭐 전체적으로 좀 경기도 안 좋고, 뭐 미국도 미국입니다만 프랑스도 뭐 유럽도 별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. 무엇보다 루이비통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역시 중국의 수요 감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중국의 이 경기 부진, 내수 침체 상황이 벌써 좀 한 3년째 가까이 계속 되다 보니까 명품 수요도 좀 줄어들고 있다,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최근에 일본에서 명품이 매출이 늘었다라는 거는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 중국 관광객들이
일본에 가서 엔저 때문이죠. 명품을 사면서 일본만 명품이 좀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명품 수요가 줄고 있고요. 어제 구찌의 모기업인 캐링도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 좋지를 않았거든요. 근데 더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하반기에 수익이 30%나 줄어들 것이라는 이 포드 가이던스가 나왔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루이비통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명품은 보통 불황의 끄떡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. 부유층은 사실은 거시 지표나 매크로 지표랑 별 관심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품을 부유층만 사는 건 아니죠. 최근에는 뭐 돈을 뭐 모아서 또는 개를 들어서 명품을 사는 이런 수요. 그게 비단 우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명품 수요는 부유층 수요도 있지만 이런 다른 계층의 수요도 있는데 이렇게 고금리, 고물가 상황, 또 경기까지 부진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시 그런 명품 수요, 부유층 외의 명품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게 이렇게 명품주들의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